에피소드 같은 건 어디 있을까요? 어머 엄청 많아요. 이게 정말로 제가 한 게 맞나요? 발라드 템포가 거의 90% 이상이 68이거든요. 아, 감정을 썼고 라인을 짜고 진짜 혼이 빠져버려가지고 혼을 또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 스트링 작업이 되게 좀 억울한 게 거의 맨 마지막에 해요. 작곡하고 건반도 입히고 드럼도 입히고 뭐 베이스까지 입히고 뭐 가이드 녹음까지 입힌 상태에서 스트링이 마지막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마감 날짜까지 저희가 제일 촉박한 거예요. 우리 또 시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 거의 마감 끝자락이 와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막 덜덜 떨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편곡을 해본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는 해봤다. 저 정말. 근데 최근에 다섯 곡 한 적 있었어요. 일주일에 다섯 곡. 일주일에 다섯 곡. 네, 진짜 일주일에 다섯 곡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섯 개를 이게 근데 한 번에 픽스되는 게 아니니까 했다가 다른 곡 하고 그 다른 곡 넘기고 다른 곡 하다가 또 수정 넘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을 거의 다 차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작곡가님 분들도 이제 데이터가 계속 바뀌거든요. 베이스, 뭐 드럼 자꾸 와요. 근데 베이스가 베이스로 와요. 그럼 이 베이스가 어디 베이스인지 어느 곡 베이스인지가 헷갈려요. 저도 이제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 잡고 하면 이틀 빠르게 해야 된다 하면 하루 안에 근데 한 10시간 작곡하고 조금 쉬운 곡이다 하면 5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성은 작가님처럼 급하게 여러 곡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루 만에 3곡까지 해본 적도 있었고. 진짜? 가장 촉박하게 작업하셨던 거는 언제 있으실까요? 전 있었어요. 작가님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기억해요. 4시 반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녹음이래요. 새벽 4시 반 아니면은 오후 4시 반. 오후 4시 반. 녹음은 몇 시였죠? 10시요. 녹음, 리얼 녹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10시 녹음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밥 먹고 출발하려고 할 준비할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어느 정도 편곡이 돼 있는 상태였고 다른 분이랑 편곡이 돼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제 디렉을 좀 도와달라고 이제 잘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디렉을 도와달라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 그럼요 막 이랬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게 네가 편곡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데요 녹음이? 오늘이요? 막 이랬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녹음을 미뤄주세요. 이거는 진짜 못한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미룬 게 11시였어요. 야 이렇게 편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달달달 떨면서 편곡을 했고 악보는 악보만 그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티큘레이션이나 뭐 포르테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악보만 그렸고 악상별 하나도 못 그렸고 심지어 이제 작곡가님이 수정 부탁을 밤 9시 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발 나 이제 그만 수정 부탁해. 나 지금 악보 아무리 못 간다 녹음해. 그래서 이제 의도가 안 맞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서 고기를 막 수정하느라고 한 몇십 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녹음이 딜레이가 된 상태여서 한 정말 11시 녹음인데 10시 50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전 딱 마켓 도착했고 녹음실 도착해서 알았어요. 제가 세수도 안 하고 갔다는 걸. 유인 작가님은 뭐 가장 촉박했던 때가 언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아예 그렇게 촉박한 작업 안 봤고요. 정답이다. 근데 그건 있어요. 마감 기한을 넉넉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 내일이 마감이다. 뭐 오늘이 마감이다. 촉박하게 뭐 한 곡 쳐내고 또 바로 다음 곡 쳐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라 고생한 적이 있었고 OST 곡이었는데 여자곡으로 만들어 달래요. 음악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작가님 여자곡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스트리밍 곡 다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남자곡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키가 이제 여자 키랑 남자 키랑 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스트링이 막 음역대가 안 나와요 막. 완전 그러니까, 새로 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살려달래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러면서 막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아 템포가 좀 느린 것 같아요.
90여 년 만에 100으로 해달래요. 근데 이 100이요 생각보다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라인이 갑자기 막 와르락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라인을 엄청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도 수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템포 100도 아닌 것 같아요. 92로 해달래요. 그게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템포 92로 했는데 이번에 전조 포인트 있는 거를 없애야 되겠대요. 이러면서 제가 데이터를 AR, MR 이렇게 보내거든요. 대부분 AR, MR, AR, MR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총 개수로 따져보니까 29. 그러니까 나중에 헛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어요. 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을 위해서. 그래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윤유 작가님한테 수정을 거의 한 20번 요청을 했다. 저는 뭐 열심히 잘 해드리죠. 와, 저는 뭐 하냐고 지금 제가 그러고 이제 음원이 발매되기까지의 과정들, 어찌 보면 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실 곡이 믹싱, 마스터링 다 끝나고 이제 발매될 때 유통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죠. 치열함이 있죠. 메이저 가수분들께서는 발매 일자를 정할 때 아주 신중하거든요. 이날에는 어떤 가수가 나오지? 발매되는 가수 측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숨기려고 하고 막 갑작스럽게 발매하려고 하고 날짜에 대한 그런 경합, 싸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있죠, 있죠. 그래서 메이저 가수들끼리 서로 같은 날짜에 안 겹쳐보려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음악이 그냥 의미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말 이런 치열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더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좋은 댓글이나 좋은 평점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많이 격려가 되거든요. 네, 너무 열심히 작업했던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M스토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보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네. 앞으로도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를 해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알고 싶은 뭐 그런 것들 저희한테 시켜보고 싶은 그런 것들 있으시면 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